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아름다운 바닷가에 밀려온 수많은 쓰레기들 모두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닷가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을은 분리수거도 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항상 바닷가에는 쓰레기가 있을까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학교 운동장에 버려진 쓰레기가 혹시 저 멀리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빗방울이 모여서 도랑으로, 다시 시냇물로, 그리고 큰 강물을 이뤄 바다로 간다고 어릴 때 불렀던 동요가 기억나나요? 쓰레기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져도 물이나 바람을 따라 바다까지 가요. 그래서 바닷가에는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배에서 버려진 쓰레기까지 모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닷가에 아주 많은 쓰레기가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바다에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쓰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육지의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기도 했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며 생기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쓰레기들은 주로 나뭇가지나 자연물이어서 잘 썩고 양도 적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고 잘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바다 쓰레기의 80%는 육지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20%는 배나 양식장에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육지 쓰레기가 사실 바다 쓰레기의 큰 문제라고 하지요. 쓰레기들은 플라스틱, 고무, 금속, 가전제품, 건물 잔해, 선박 등 종류나 크기도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육지의 쓰레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바다로 갈까요? 쓰레기는 바람이나 물을 따라 바다로 가요.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면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가지요.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쓰레기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큰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바다로 모인 쓰레기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떠밀려와 쌓이기도 하고 바다 위를 둥둥 섬처럼 떠다니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지저분하게 하고 배의 프로펠러에 끼어 사고를 내기도 하고 바다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해요. 이런 쓰레기들은 바다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먹이인 줄 알고 삼킨 플라스틱이 뱃속에 가득 차 죽은 고래와 새들, 코에 빨대가 박히거나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바다거북, 고무고리에 머리가 끼어 고통받는 바다표범 영상이나 사진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바다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이에요. 북태평양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치 섬처럼 떠다녀서 지도에도 없는 플라스틱 섬 또는 쓰레기 섬이라고 불려요. 이런 쓰레기 섬 중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7배나 될 정도로 큰 것들도 있어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싸고 방수도 잘 되고 색과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은 잠깐만 하는데 썩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환경을 해친다는 건 알고 있지요? 심지어 포장지는 뜯자마자 쓰레기가 되기도 해요. 플라스틱은 그 종류와 크기별로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위험하게 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물과 낚싯줄은 늘어나지도 잘 썩지도 않아서 한번 얽히면 바다 생물의 목을 조이거나 다리를 묶어버려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떠다니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을 바다 생물들은 해파리 같은 먹이로 착각해요.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고 위에 가득 차버려서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없어 굶어 죽기도 해요. 플라스틱은 잘 썩지도 않고 바다에 떠다니면서 햇볕을 받아 잘게 부서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떠다녀요. 바다 생물 먹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는 무엇이 있지요? 맞아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플랑크톤이지요. 반짝거리며 바다를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은 먹이로 착각하고 먹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바다 생태계의 먹이 그물에 따라 다시 작은 물고기에게 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점점 더 큰 물고기에게 먹혀요. 그러다 보면 어부들에게 잡히는 물고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도 많을 거예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는 어디로 가나요? 대부분 우리 식탁에 오르거나 양식장에서 기르는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죠.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더 잘 닦이라고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치약이나 화장품도 있고 생수나 심지어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보통 사람이 일주일에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고 하지요.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곧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우 나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진작가가 북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8년에 걸쳐 촬영했다고 해요. 날개를 편 길이가 모두 2m가 넘는 알바트로스는 가장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새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이런 알바트로스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새끼에게 먹이고 스스로 먹어서 결국 죽어버리기도 해요. 인간의 쓰레기가 아름다운 새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바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건강할 수 없어요.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바다 생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다를 건너는 새들. 바닷속 생물들이 환경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다 위를 날아서 이동하는 새들은 어떨까요?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사 다니는 새들을 철새라고 해요. 우리나라 새들의 약 80% 이상이 철새라고 하니 놀랍죠. 철새들이 이렇게 멀리 날아다니는 이유는 먹이가 많고 포식자가 적은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철새들이 건강하게 멀리 날아다니고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먹이가 풍부하고 오염되지 않은 갯벌이나 갈대숲, 농경지 같은 곳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마구 개발되고 오염되어 버려서 철새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국립생태원에서는 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하며 들르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해서 철새들이 살아가는 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